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단식 중에 힘든 상황에서도 호소를 했어요, 호소를. 그러니까 지금 방류 1주 만에 10배크렐이 나왔다.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국제해양재판소에 런던 협약 당사국들이니까 오염수 방류를 반대해야 된다고 친서를 보내고 해양재판소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예. 후쿠시마 앞바다가 지금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인지 그거부터 체크해 보자고요. 지금 변하고 있죠, 예. 당연히. 예, 그러냐면, 일단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몇천만, 몇백만 베크렐이 될지, 어쨌든 간에 삼중수소는 지금 제거가 안 되고 상태에서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핵종들도. 핵종들도 물론 기준에 맞춰서 버린다고 하고 있지만, 희석해서 버리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일단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양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 희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것들이 쭉 퍼져서, 뭐 경계 지역이 원래는 1km 지역인데, 1km를 10km로 확장을 해놨어요. 또는 3, 4km, 뭐, 이건 하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10km 지역에서는 골고루 흩어지니까 큰 영향이 없다, 이래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3km, 4km 지역도 뭐 확인한다, 뭐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지역에서 보통, 1, 2배크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조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0.1배크렐에서 뭐이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값을 보이긴 있는 게 백그라운드다. 근데 지금 10배크렐을 넘었거든요. 근데 이게 확산되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는 1, 2배크렐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예측을 했었지만 실제로는 10배크렐을 넘어버린 거예요. 어머나. 예. 그래서 여기 1주 만에 10배크렐이라고 하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군요. 그렇죠. 10배크렐을 넘었잖아요. 10배크렐. 1주 만에 10배크렐을 넘었다는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거를 배출을 했는데 이게 쭉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1시간 정도 지나면 벌써 한 1km 이상 갔을 텐데, 그 지점에서 이제 200m인가 지점에서 측정을 한것 같아요. 저게 지금 구체적으로는 뭐 어떻게 한 건지는 잘 모르, 제가 기사를 쓴건 아니니까. 근데 200m 지점이나 몇 군데 이랬죠. 포인트가 있습니다, 측정하는. 근데 삼중수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측정하려면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이래 갖다 대어서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주일 열흘이 걸려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방류 일주일 만에 10배크렐이라는 것은 당시 방류할 때 가장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흩어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계속 내보냈으니까 저거는 앞으로 내일 거, 모레 거 이렇게 쭉 가면서 계속 이제 나올 건데, 저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될지 그건 추이를 지금 보려고 할 거고, 10일이 아마 17일간 내보내고, 그 다음에는 또한 2주 정도 쉬었다 할 거예요. 예, 2주 정도 쉬었다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이가, 앞으로 추이가 좀, 유익 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게 바깥으로 나가는 그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경, 방사능 균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배경,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라고 그러죠. 이미 상당한 방사능이 나오고 있어요. 배출수 말고. 지금 오염수 배출하잖아요? 그 오염수를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거 말고, 그 바다에서 그 조수 간만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물 때는 이래 높아지고, 썰물 때는 낮아지잖아요. 수위가, 해수 수면이. 그러면, 이게 높아졌을 때, 밀물 때에는 이게 바다 지하로 이게 들어와서 건물 밑에까지 이게 수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수위가. 그게 관측공이 있습니다. 여섯 개가 있는데, 이래 재보니까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해수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쵸? 그러면 그 안에는 오염돼 있잖아요. 그렇죠. 몇 백만 베크렐은 우수운 거예요, 그 안에가. 지금 10배크렐이 아니에요. 아니, 이런 얘기를 갖다가 왜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방송이. 그래서 그 안에가 몇 백만 배크렐이 되는데, 그것이 아, 그건, 썰물 때는.
알프스에 뭐 거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알프스 거치지 않고 그냥 썰물 때는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이게 아니 이런 걸 현장에 가서 IAEA가 봤다는 거 아니에요? IAEA는 그건 우리 스콥 아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아 그건 우리가 연구하고 관찰할 그 영역이 아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돈 받고 일을 하는데 돈을 준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는 배출하는 자기네들이 알프스로 거쳐서 배출하는 것만 봐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환장하겠죠? 환장하겠습니다. 예. 그게 IAEA입니다. IAEA.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존중한다. 한국 정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친 거죠. 미친 거죠. 그리고 과학적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핵폐수의 방류는 페인팅이네. 사실은. 페인팅이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삼중수소 뭐 어쩌고 얘기하는 것도 페인팅이에요. 페인팅이에요. 예. 이게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타겟 옮기기예요. 예. 실제로는 중요한 건 핵종이잖아요. 예. 근데 핵종을 따지면 알프스의 무능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래서 삼중수소는 어차피 못 걸르고 다른 데서 뭐 그냥 뭐 원자로를 갖다가 냉각수를 하는 정도에서도 삼중수소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물타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다가 또 나가요. 또 나가요. 밀물 썰물로 나가는 것 말고 또 나가요. 어떤 게요? 어떤 배수로가 있어요. 아, 네 개가 있는데 그게 K4 배수로 무슨 배수로 C 배수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비가 오면 그 물이 이렇게 바다로 가기 전에 그쪽을 예. 통해서 이 물이 고여가지고 쭉 배출되는 거예요. 그게 그림에 있는데 몇 쪽이냐면 요 10쪽 봐주세요. 10쪽. 이거하고 이건가요? 아니요. 10쪽. 그 앞에. 예, 앞에. 또. 이게 10쪽인데? 아니에요. 그 앞에요. 또 앞에. 어? 아닌데? 예. 사라졌네? 지금 사라졌네요. 예.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본에 10쪽이 있는데. 원본에 10쪽을 거기서 저 띄워서 보여주세요. 거기에는 예. 배수홈이라는 데가 있어요. 배수홈. 제가 볼 때는 배수로 같아요. 근데 그게 4개가 있는데, 예. 그 4개가, 아, 최대, 그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1500 베크렐 퍼리터, 예. 세슘 같은 경우는 1050 베크렐 퍼리터 정도로 나가요. 최대. 근데 그거는 비가 오면 확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일본 전력은 안 하는 거죠. 안 해요. 도쿄 전력. 이게 2015년 기사인데, 조국윤 그 별리사람 분이 SNS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게 비가 오면 씻겨서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해왔는데 구체적인 동경전력의 기사를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1500베크렐까지 나갔다는데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기준치가 60베크렐이에요. 그러니까 몇 배예요? 저거네 저거. 예, 저거 저 그림. 예. 예, 조금만 키워줄 수 있어요? 저 그림을 예. 자, 이쪽 왼쪽. 예, 왼쪽으로.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그 원자료 1, 2, 3, 4, 5기에 쭉 뒤로 해 가지고 쭉 해서 이렇게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예, 그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제일 많이 나가는 저 K 배수홈이라고 하는 건데 저 배수홈이라고 써 있는 게 전부 배수로를 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 원자로들이 있는 주변을 감싸고 가는 배수로가 있는데 그렇죠. 이 배수로가 그냥 바다로 밑으로 내려 주세요. 예. 예. 저 더 밑으로요? 예. 근데 저기가 후쿠시마는 쿠로시오 해류가 예,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저 그림으로 예. 보면. 예. 그러니까 상류층인 거예요, 저게. 상류층으로 빼는 거예요. 네, 상류층. 일본 위쪽은 다 완전히 지금 뭐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네요. 예, 많이 오염되어 있죠. 저쪽이. 그런데 저게 이제 위에서 빼는 거고, 저기 보면, 저 위쪽에 보면, 물 튀김장 배수, 저 번역이 잘못된 게 구글로 한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기는 216,
세슘 같은 게 216이고 스트론튬 같은 게 190이고 저 A 배수음이라고 저 위쪽에 있죠. 176, 예. 200. 예. 저거는 어떻게 되냐면 저거는 인테이크예요. 인테이크. 그게 뭐예요? 뭐라냐면 오리코기 쪽에서 펌프가 살아있으니까 네. 취수구 펌프가 있는데 그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해수를 끌어올려가지고 그 희석을 시키기 위한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네. 근데 글로 빠지잖아요. 아니, 희석시키는 깨끗한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 배소음이 있어서 글로 방사성 물질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어서 웃는 거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설거지를 할 때 보면은 예.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예예. 깨끗한 물이 나와야 그 설거지한 오수를 갖다가 버릴 때 깨끗한 물로 싹 해가지고 버리잖아요. 예. 근데 깨끗한 물이 나오는 그 도, 그 관이 하수구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수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걸로 씻어봤자 그릇이 제대로 씻기겠어요? 하수가 역류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얼마나 예를 들어서 삼중수소가 그 제한치가 6만 베크렐퍼리트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예. 근데 그거를 1500 베크렐로 낮춘다 그러거든요. 그럼 40배로 낮춰 희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얘기해서 40배인데 이미 물이 200 베크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배로 안 되는 거죠. 물이 하수예요. 물이 하수. 그러니까 희석하는 물이 이미 200 베크렐이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40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양을 더 많이 그렇죠. 희석을 해야 되는 거죠. 뭐 한 80배를 집어넣어도 안 되겠는데? 60배 정도 그렇게 해서 이거를 약화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정확한 희석이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이 왜 저렇게 바다에 자꾸 버리려고 그러느냐.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게 자기. 이게 2015년 자료예요. 지금. 근데 2015년 이후에 보도된 게 별로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이미 바다에 계속 나가는 거죠. 근데 아니, 그거는 지금 벌써 우리나라 바다에도 도착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거보다도 저는 그 해수가 돌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은 과학자들이. 근데 전 그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허무 맹랑한 얘기고 그것도 프레임이에요. 페이크. 왜냐하면은 그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물을 먹고 있는 물고기든 뭐 플랑크톤이든 뭐 이런 애들이 또 다른 놈이 잡아먹고 다른 놈이 잡아먹고 하면서 계속 누적되면서 걔네들이 움직여다니면서 퍼뜨린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먹이사슬상에 제일 정점이 있는 참치 이런 것들은 또 샘플링도 안 해요. 샘플링도 안 하죠. 안 해요. 일본이. 왜? 그거 겁나거든요. 진학인 애들 볼 때. 그리고 이제 배출을 하면 결국은 누가 손해냐면 가장 큰 손해보는 사람들이 자국민이에요. 네. 그래서 일본은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그냥 풍평 피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사선이 오염되면 걱정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작은 양의 피폭이라도 갑상선암 같은 그 고형암 있죠. 예. 고형암에 걸릴 확률이 두 배가 된다는 것이 그 그레이당 이제 두 배가 된다는 것이 학술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예. 세계적인 저널인데 바이오메디컬 저널이라고 영국인가 거기서 하는 건데 거기에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에 이제 그 원폭 피해자들 그 분들을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30만 명을 예.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사망자들을 분석을 했어요. 예. 그 결과 100 밀리시버트 이하 0에서 100 밀리시버트 이하라도 그게 비례한다는 거예요. 고형암 발생 가능성이 그래서 예. GY당 두 배까지. 고형암이 더 많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작은 피폭이라도 안 좋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 점점 더 연구 결과는 피폭의 위험성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방식의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후쿠시마를 두 번을 갔다 왔잖아요. 예. 갔다 온 결과
그 후쿠시마 지역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 체내에 피폭이 돼 있어요. 예. 아니 지금 제가 그 최근 8월 23일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여기다 넣어놓은 게 있었는데 서PD님 그 방에 넣어놨거든요. 서PD님 그 단 그 개인 톡에 거기 보면은 우리의 소변에도 일본 시민들이 아 그거 아니고요. 일본 시민들이 측정한 방사능 위험. 그게 이게 신주쿠 예 도쿄 신주쿠 지역인데요. 거기 이제 시민 방사능 측정소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 어린이들 그러니까 측정 저기죠. 요거 제가 저 예. 배경 설명 좀 해드리면 후쿠시마 주변에 있는 애들 소변은 이미 2013년부터 방사능이 검출되기 시작했죠. 예. 그런데 여기는 도쿄 신주쿠예요. 예.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상당히 그래도 거리가 250km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보통 한 200km 이상 떨어졌다면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안전하다고 해요. 그런데 예전에 그 네바다에서 영화 찍었던 1953년도 그 정복자들 200km 떨어진 곳까지 낙진이 날아가서 그렇죠. 그 낙진에 피폭돼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다 예. 암에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물이 사실 물 외 바닷물 이외에는 뭘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바닷물하고 또 하나, 후쿠시마에서 이제 비가 올 때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수증기의 반사능이 녹아가지고 비를 내릴 때 소량이지만 계속 비를 갖다 내렸을 거라는, 방사능비를 내렸을 거. 그렇게 측정을 하는데, 2023년도에는 도쿄 신주쿠에서도 저 소변이 그러니까 검출됐다. 저분 얘기, 말씀은 이제 사고 후 지금까지 계속 측정을 해, 저게 설립되고 나서 계속 쭉 측정을 해왔는데 예. 12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예. 사고 난 지 1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봤어요? 왜 그런 거 봤는데 낙진이나 이런 환경 문제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일본 정부가 예. 강제 주민 회귀 정책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와서 네? 이분들이 후쿠시마 쪽으로 와서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어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이바라키현 쪽에 그인 것 같은데 그쪽에 그 젊은 그 20대 초반에 그 청년들이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튜버가 가가지고 이 낚시 왜 하냐 많이 잡았냐 그랬더니 아 먹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 봤어요. 측정기를 대니까 삐 하는 거예요. 오염된 거죠. 아니 이걸 먹으려고 그러냐 아 그럼 먹는다 이래. 그 배에다 갖다 댔어. 배도 삐 하는 거. 그러니까 아예 체내 오염이 된 거예요 이분은. 근데 그거를 제재를 하나요 정부가. 이게 일본이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로 활동을 하면서, 예? 그 다음에 농사를 지면서, 그 농수산물이 전국을 유통하는 거예요. 전국을 유통해요. 뭐 삼각김밥부터 해가지고, 그 쌀 뭐 이런 것들이 전국을 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그러니까 도쿄 신주쿠에 어린아이들 몸에서 방사능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저겁니다. 근데 일본은 급식소 뭐 이런 데다 다 그 후쿠시마 쌀 이런 거를 공급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주민 저 여행객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행객들한테 나오는 음식은 대부분 후쿠시마 쌀을 준다든가. 진짜요? 그럼요. 그런데 그 싸다고 거기 가가지고 그거 처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행 가가지고? 근데 후쿠시마산 쌀이 그렇게 옛날부터 좋았대요. 쌀이 입새 달림 그리고 향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잘못된 주민 회귀 정책이 큰 오류를 안고 있다. 너무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널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사실 저희가 후쿠시마를 갔을 때 그때 국회의원들 모시고 갔거든요, 같이. 그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구세주고 온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고 싶어도 정부가 막으니까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제발 좀 얘기 좀 해달라. 아니, 당신네들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일본은 외국의 압박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계속 얘기해주고 그렇게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완전 수산물 전면 금지했잖아요. 예. 진짜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잘한 조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수산 시장이 얼어붙잖아요. 그러면 정부에 대한 압박이 되는 거예요. 하긴 해삼이 막 폐기하고 난리 났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 국민들이 이거를 저기 정부 쪽에 압박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잠깐 꿀팁. 제가 듣기로는 해삼이 바다 밑에 그 플랑크톤이나 예, 그걸 먹고 살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 서균열 교수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이 핵종들이 미세한 먼지가 돼가지고 바다 밑에 가라앉는다면서요. 그렇죠. 침적 절대로 해삼이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던데. 그렇죠. 일본 거는 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 조치가 전면 수입 금지 조치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한 겁니다.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먹어도 된다. 이거 이상한 윌리엄 무슨 교수 뭐 데려다가 이상한 소리를 그건 다 그 희한한 사람들이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꼭 이 내용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 그래프 하나 나온 거 있죠. 그 아니 예. 뒤 요거는 이제 그 수백만 베크렐에 해당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그 뒤쪽 예 이게 어디에 나온 거냐면 네이처지에 나온 논문이에요. 2017년에 나온 건데 여기에 보면. 그 원숭이 얘기가 나오고 원숭이 태아를 조사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소두증, 머리가 작아지는 거, 아주 확 작아지는 거. 그 다음에 체중이 작아지는 저체중증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몰 헤드 사이즈 이러면 이제 소두증이거든요. 그 다음에 딜레이드 바디 웨이트 그로스 그러니까. 체중이 저성장하는 거예요, 태아가. 예. 그래서 안타깝죠. 지금 방사능 맞은 게, 저게 문제는 뭐냐면, 원전에서 70km가 떨어져 있어요. 후쿠시마시 지역에 사는 원숭이에요. 70km가 떨어져 있어요. 70km가 떨어져 있는데도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방사능 피폭이 지금 그 지역에 처음 사고 났을 때는 1.1에서 1.2 마이크로시버트 퍼 아워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저 직접 피폭량을 조사를 해서 따져보니까, 31마리 태아를 이제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장 보시면 저 체중 증상과 소두증 증상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 거는 사고 전, 빨간 거는 사고 후. 그러니까 저체중 증상이 CRL이라는 거는 이제 키거든요. 키. 태아가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키. 그게 이제 키인데, 왜냐하면 웅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것이 클수록, 즉 성장할수록 점점 벌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저게 저체중, 그 다음에 오른쪽에 소두증. 머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 예. 저것도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체중 성장, 이것도 아울러 보여주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특히 태아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외부 피폭도 외부 피폭이지만 체내 피폭은 특히 위험하다. 그래서 후쿠시마시 지역에서 임산부는 특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알기로는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일본이 태아를 감별을 한답니다. 감별을 한답니다. 감별을 해가지고, 그 몸에서 그 태아가 기형아가 나온다든가 그걸 사전에 감지를 해서 유산을 시키는 그런 거를 하면서 굳이 거기서 살으라고. 예. 그게 주민회귀정책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래서. 예, 참 걱정입니다. 걱정. 성란님께서 이정윤 대표님을 성수대로에서도 보다니 너무 반갑고 감사하다고. 예, 예 저도 감사하다고. 예, 반갑습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 게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저 피폭량이라고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피폭량은 임산부나 이런 일반 생활인들이 피폭되는 거를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작업자들, 종사자들 피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원숭이는 종사자 피폭보다 훨씬 작은 피폭이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피폭 양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 체내 피폭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 야생 조수가 3분의 1이 오염돼 있어요. 아이고. 예. 굉장히 농산물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오염돼 있기 때문에 수산물보다 농산물이 더 오염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전체를 수입 금지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농수산 시장을 보호하는 길이 되는 거고 우리 국민들의 그 음식을 선택할 권리 그거를 보장하는 것이 됩니다. 왜 못합니까? 일본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이번에 G20가 갔지만 중국이 전면 수입 금지를 하니까 그 미국 뺑 믿고 저렇게 갖다 버리는 건데 미국한테 하소연을 하니까 미국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중국한테. 예. 그러니까 아니 할 말이 없다는 게 미국 정부의 할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도대체 뭐냐? 예? 미국 정부가 저렇게 큰 소리 뭐죠? 일본 중국이 저렇게 조치를 했는데 미국은 할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찍소리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IAEA가 안전 기준에 맞춰서 잘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저게 외교력 아니냐? 맞습니다. 한국도 삼국의 어떤 그 동맹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눈치를 보면서 저렇게 절절맬 게 아니고, 네. 예, 할 거는 당당하게 해라. 그 대신에 분리를 해라. 그것과 국제 협력과는 분리를 해라. 이거는 일본의 강계에 넘어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황소영님 선한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지금 또 이 대표님이 그 일정이 있어서 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반드시 좀 보여드릴 거는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못다한 얘기는 안홍구TV에 가가지고 진짜 그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여기서는 진짜 피해 뭐 지금 어떻게 주변 국가에서 대응하고 있나 요 정도를 살펴볼 텐데 일단 일본 어민들이 소송을 시작했어요. 그냥 그야말로 그거는 그래도 희망이 좀 보이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아까 보여주셨던 그 기사 보여주시면 됩니다. 일본 어민들이 이렇게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예. MBC 그 기사예요. 네. 일단 기시다 총리와 그 저기 도쿄전력 사장을 예. 고발했죠. 예. 지금 성란님도 자꾸 안전을 방사능 수치에만 집중하는데 방사능 수치가 낮아도 핵종 분석을 제대로 안 하면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우라늄 등이 포함되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이 반감기가 몇 년이라고요? 스트론튬 30년입니다. 30년이요? 예. 30년 동안 계속 내 몸 안에서 아니죠? 예? 30년 지나야 절반으로 줄어들죠.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나서 또 30년 지나 또 절반으로. 그거의 절반. 근데 플루토늄은요? 플루토늄은 24,000년. 24,000년. 플루토늄은 들어가는 순간 그냥 암을 계속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되는 거예요. 조그맣게 한 그 먼지 하나만큼의 스트론튬이 들어간다 그래도. 그렇죠. 굉장히 극치사량입니다. 극치사. 예. 네. 아주 소량이라도 극치사량입니다. 그래서 플루토늄 핵 무기를 만드는 인간의 잔인함. 그래서 우라늄탄보다 플루토늄탄이 작으면서 더 많은 피해를 준다. 그래서 플루토늄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지금 플루토늄을 갖다가 정지하는 것 그거 하려고 계속 이렇게 핵폐수를 갖다 방류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일본 어민들도 소송에 제기 나섰습니다. 한국 어민들도 일본 상대로 소송해야 됩니다. 한국 정부로 정부한테도 소송을 해야 되고 당연히 이거는 헌법 소원 뭐 이런 것까지 다 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헌법 소원을 지금 들어갔죠. 예. 그리고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소송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안 됩니다, 진짜. 예, 헌법 소원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중간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언제 한번 소상히 말씀을 네. 드릴 겁니다. 김영희 네. 변호사께서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